일단은 둘이면 올 동안 잠깐 전화 데이트 좀 하고 있자. 잠깐 전화 데이트 하고 있자. 감사합니다. 고민 같은 거 익명 보장해 드리고, 익명 보장해 드리고, 익명 보장합니다. 익명 보장해요. 익명 보장은 물론이고, 익명 보장은 물론입니다. 자,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십시오. 잠깐 전화 데이트 한번 하고 있죠. 전화 데이트 잠깐. 여보세요? 아, 예, 형. 그래서 남아공 투는 언제 해요? 그만 좀해이 새끼야. 아, 왜요? 어? 왜요? 남아공 2는 그게 예. 되겠냐 지금? 아, 저번에 멤버 다 뽑았으면서. 안 뽑았어. 서리만 뽑았지. 아, 형, 그 제가 지금 밥 하나 보내면 먹을 거예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뭐야 이 새끼. 신고은 새끼. 신고은 새끼. 이거 익명 보장 다 해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존나 온다. 집에 스튜디오에 존나 온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해. 예, 고민 있는데요. 제가 그롤 하거든요? 롤? 예. 롤 하는데, 그, 여자애하고 했단 말이에요, 롤을. 근데, 잭스를 했어요, 잭스를. 여자애랑 뭐 잭스를 했다고? 예, 롤에서. 근데 근데 잭스를 개못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제가. 너? 잭스를 개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뒤져라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여자한테, 이 남자가 이거 너무 수치스러운데. 뭐 어떻게 뭐 그냥 네 팔자지 뭐. 왜? 좀 작아?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진짜, 게임에서, 에? 잭스를 못한다는 소리를 알았어, 들었어요. 끊어. 별 미친놈 시덥잖은 새끼 다 보겠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몇 살? 저 서울 사는 23살. 23살. 서울 사는 23살? 네. 목소리 좋네? 네. 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뭘까? 우리 동생? 저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있지. 친구 좋지. 근데 걔가 게임하느냐고 맨날 약속이 늦어요. 게임하느라고. 남자네? 네. 말하는 친구가 남자친구네? 남자친구 아니고 그냥 친구인데, 그 왜? 게임하느라 약속이 늦고 제가 뭐라고 하면 진짜 오히려 화를 내요. 화를 내? 뭐 그런 개새끼가 다 있어?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새끼는 네. 몇 살인? 넌 몇? 걔는 몇? 뭐 오빠야? 걔 오빠야? 네, 오빠 이거 게임을 뭐 하는데? 배그? 배그인가? 야, 이 네. 개새끼야, 배그하면 봐줘야지, 씨벌로 막, 그거 배그갖다 왜 지랄이야. 니도 게임을 하든가, 그럼 왜, 니안 하면서 왜, 지가 게임 안 하니까 걔꼭 남한테 29살에 개그충인데? 꼭 지랄 줘도 하더라, 어? 야, 배그 네? 니가 해봤어? 해봤죠. 니가 근데 배그의 배그 마음을 진짜 알아? 아, 못하면서. 뭐, 몇 개가 오는 거야, 진짜 이거. 와, 존나 아니, 온다, 진짜. 잘하면 말도 그만하는 안 거잖아, 빡대 가라. 뭐라고? 잘하면 말도 안 하는데, 아니, 그만! 게임 못하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형들, 그만 보내. 와, 오졌다, 그만 보내, 그만 보내. 와, 그만 보내. 근데 못 먹어. 게임을 못 하는데. 근데도 게임을 계속해요. 그럼 너도 해라, 너, 왜 뭐. 그럴까요? 내가, 그럼 너가 사진 보내면 내가 그 친구한테 내 게임 안 하라고 전해줄게. 네 어때? 거짓대로 할 거잖아요. 걔가 걔 거짓대로 할거 같아. 아니야, 그 남자들 고집이 그꼭 꺾일 수 있어. 안 꺾이던데 보니까. 그 사진을 좀 보내봐봐. 그럼 내가 왜 진짜 안그 보내? 어? 어? 안 보네요.
알았어. 돼지. 응, 돼지. 어? 응, 돼지. 오케이. 응, 콜레스테롤. 어, 딱 봐도 콜레스테롤이죠? 여보세요? 아우, 시끄러. 여보세요? 남순이요. 어. 아, 요즘 너무 안타깝습니다, 형님. 좀 진지하게 좀 해, 이 새끼들아. 네? 형님. 뭐가 안타까운데 내가? 난 안타까운 게 하나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는데? 형님 언제까지 배그하실 겁니까? 아, 니 해봤어 배그? 이 새끼들은 배그도 안 해보고 나한테 꼭 난리치더라? 배그 해봤냐? 아니 근데 그 잘하는 배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아 사실 너무 이게 눈정아랑 눈썩이랑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아니 나 내 어, 방송은 야! 야! 예, 예. 내 아, 방... 진짜 이 배그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내 방송은 배그를 잘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거가 재밌어서 보는 거야. 끊어, 임마! 할 말 좆도 없으면 전화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 새끼.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받았어. 뭐 고민이 뭘까? 어... 아프로디테 형이, 아! 형. 100개 나인샷? 형. 왜? 아, 끊어. 방송 소리 줄여, 임마. 시끄러 죽겠어. 번호 표시금 이제 안 받아요. 아 진짜로 진짜 고민 같은 거 평소에 있으면은 그거를 달라는 거지.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존나 개까우중 새끼 전화하셨습니까? 여보세요? 밥은 언제십니까? 밥 먹을 겁니다. 고두리 말면 먹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가 보냈습니까? 미친 새끼가. 또 왔어? 와. 어 여보세요? 형 진지하게 해서 고민 있어가지고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이에요. 진로? 네 진로. 진로 뭐? 그니까 제가 나중에 뭐 먹고 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짧게 얘기해줄게. 21살이요. 21살? 군대 네네. 안 갔다 왔지? 네. 일단 군대부터 가. 그게 답이야. 군대야? 군대 갔다 와서 면제. 면제야? 개꿀이네. 네네. 완 신의 아들이네. 그리고 네가 지금 네네. 하고 너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BJ요. BJ? 네. 넌 안 돼. 왜요? 목소리 톤부터 적 같아. 그냥 전파 낭비, 전기 낭비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 꿈을 접어. 왜 하려 그래? 너가 하면 나처럼 될 것 같지? 방송에서 재미없으니까 나같이 무능력한 새끼야 이렇게 떴는데 너도 하면 될 것 같지? 하지마 안 돼. 포기를 해. 꿈을 접어. 생각도 하지마. 그리고 내가 하나만 얘기해줄게. 너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있어? 네. 뭐? 저 호텔. 호텔? 네. 너 그거 하기 싫지? 네. 하기 싫은 걸 해야 먹고 살아. 그게 뭔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데 누가 그러면은 어? 누가 그러면은 어? 어? 막 그 벽 어? 그 밖에 나 아침에 일찍 이제 나가가지고 노가다 뛰고 싶어서 뛰고 운전 대리운전 하고 싶어서 운전하면서 살고 어? 누구는 누가 청소부 이렇게 청소 하고 싶으면 살고 누가 방송하고 싶으면서 살고 누가 뭐 다 이렇게 선생님 하고 싶어서 살고 그래 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어. 그거는 예외가 있는 법이야. 예외가 있고 네가 하기 싫은 걸 도전해야지 너가 먹고 살아. 알았지? 땡이다. 짧게 요약해서. 그 사람들이 어? 나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하기 싫은 걸 어? 배우고 뭔가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몇 살이고? 아, 네, 저 25살이요. 목소리 좋네. 그래. 아, 감사합니다. 그래. 뭐 때문에? 아, 저 고민 있어요. 고민 뭐? 아니, 제가
선생님 방송 본지 얼마 안 됐는데, 어. 아, 시험이 10월 말인데, 1년에 한 번이는 시험이거든요. 중요한데, 아, 이게 유튜브 보고 빠져가지고, 새벽마다 4시까지 잠도 못 자고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고민이야? 지금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공부하면서 보면 되잖아. 중요한 시기인데 새벽에도 계속 자꾸 잠못 자고 보니까. 아, 초우 형님 100점 감사합니다. 나이샷.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 어디 살아? 서울이. 서울? 내 옆에서 네. 공부해. 네? 내 옆에서 공부해. 내가 그럼 방송 볼 필요도 없잖아. 그냥, 아. 아이고, 선배 정말 오시다니, 100점 팬인데,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키피 하나 넣어드릴게요. 한번 보고는 싶은데, 방송에 나갈 자신이 아니, 방송에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나 방, 여기 방, 스튜디오에 방 많으니까, 방 여기서 방, 나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공부해. 그럼 방송 안 보고 나랑 한 공간에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네가 방송을 본다는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결론은 됐다. 네가 공부할 때마다 여기 와서 공부하고 가. 방송할 때. 괜찮지? 거기 논현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방송을 보지 말고 한 공간에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고 여기서 공부를 해. 그다음에 나한테 검사를 맡아. 네가 공부를 얼마나 오늘 했는지. 학원이 노량진인데 왔다 갔다만 1시간 반일 텐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뭐 나중에 시험 끝나고 뭐 혹시 홍대에서 그막 야외 방송도 하세요 그러시던데 또 언제 안 가세요? 내일 가, 내일 5시. 내일이요? 홍대 내일이요? 내일 버스킹 있어. 아 그래요? 버스킹 있으니까 와서 내 실물 보면 지금 피부가 좀 하얗게 잘 보이지, 이쁘게. 실제로 그러긴데 보면은 누리끼리 하거든? 보고 실망하고 그다음부터 공부하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끝. 잘 지내고. 오케이. 그거 됐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졸린 분안 받을게요. 주무세요? 아니. 졸린 분은 전화 안 받겠습니다. 두리미는 금방 올 거예요. 두리미가 이렇게 그렇게 멀리 안 살아가지고.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몇 살입니까? 예, 31살입니다. 31살이요? 몇 년생? 예, 87년생입니다. 무슨 띠? 예, 저 토끼띠입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근데 진짜 팬이에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진짜 87 토끼띠 맞아요? 예, 저 87년생이에요, 31살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목소리에 무슨 뭐 목소리에 뭐 호두 꼈어요. 뭐 목소리가 왜 그럽니까? 호두 꽂아놨죠. 아니, 이상하네.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아니, 목소리가 원래 특이하다는 소리 많이 듣긴 한데, 네. 아, 근데 진짜 팬인데, 통화될 줄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민이 아니, 뭡니까? 고민이, 이게 제가 일을 하니까, 네. 여자를 못 만나요. 일을 하니까 그게 여자를 못 좀, 만난다? 예, 네,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그런 것 때문에. 키가 일단 키 몇이에요? 키는 170은 넘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형님이 그것밖에 없어요. 직장이 직업이 뭐예요, 지금? 아니 그냥 팀원 다니고 있긴 한데, 뭐요? 예, 팀원이라고 다니고 있긴 팀 한데. 그러면은 거기에 이성이 있어요? 그 남자들만 있어요? 고등어 맛이에요? 아니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뭐 그건 없고요. 딱 데렸어. 형님 목소리가 좋으니까 일단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로 자신이 예. 예. 없으면 목소리로 꼬셔야 되거든요. 아, 예. 토크온에서 여자 꼬시는 거를 강추해 드릴게요. 근데, 토크온 좋습니다. 예. 형님. 토크온에서 목소리로 여자 꼬실 수 있어요. 토크온 가십시오. 토크온 가셔서
그 자신이 없고 예. 어뭐 거기 뭐냐 거기 뭐 클럽 그런 거 싫다 클럽 싫고 술집 싫다 자신이 없다 나이트도 싫다 국빈관 호박 나이트 싫다 그러면 토크원 가셔서 노시면 되시고 일단 형님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노래도 일단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노래 잘 부르십니까? 아니 노래는 그냥 그럭저럭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제가 슛 해드릴게요 그냥 한 소절만 한번 해보세요 하이라이트만 아무 노래나 자 갑니다 자 레디 고 아무 노래나요? 네 뭐 잠깐만 이렇게 뭔 노래를 불러야 돼? 뜸 들이는 거 정말 싫어해요 여자들은 그러면 그 뭐냐 지금 저도 그 컴퓨터로 보니까 그 오. 이성균 뭐 네. 닮았다고 하니까 네. 그 이성균의 바다 여행 그거 오케이. 한번 그렇게 아 갑니다 예. 레디 고 네 아주 먼 어느 날 그 햇살이 어딘가에 형님 형님 그냥 네. 버터 한 50개 처먹은 그 네. 노래 성대 그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포기하시고 그냥 토크온에서 그냥 토크온에서 그냥 아가리랑 털면서 그 어디 사신다고요? 아니 좀 그 중랑구 쪽에 삽니다. 중랑구 번개 이렇게 잡든가 요즘에 동호회들 많대요. 그 직장인들 이제 일 끝나고 친구들 잘 못 만나니까 같은 직장인들끼리 그 동네 중랑구 이렇게 모임 해가지고 이런 거 동호회도 있고 그런 거 어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친목을 다지든가 아니면은 이제 토크온 같은 데 가면은 이제 20대 초반들 이제 돈 없는 아가들이 이제 PC방 오빠 PC방비 내줄 오빠 찾습니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찾으면서 그런 거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정말 응원합니다 예. 아 정말 예. 통화한 거 너무 예, 예. 예. 너무 예 형님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 딸 예. 오케이 100개 감사합니다 앞으로 뒤태기 감사합니다 나이 샷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목소리 개 귀여워. 뭐야? 몇 살이야? 네? 몇 살이야? 남순이 오빠예요? 어, 나 맞지. 어, 이상해, 목소리. 뭘 이상해? 네 얼굴이 더 이상하지. 아니, 저 고민이 있는데. 뭔데? 그, 뭐지? 제가 게임을 하는데요. 게임? 네, 게임을 하는데. 게임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네 게임 뭐 아니 재밌... 게임 뭐 하는데? 게임이야? 어. 롤이요. 롤 언제적인데 롤을 해? 아, 저 롤 시즌 초 때부터 했어요. 다 전망한 게임. 그걸 왜 해? 아, 전망 게임이라니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지금 배그야. 추세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배그 그거 돈 내고 해야 된다면서요. 와, 완전 뭐, 너 공짜 좋아하니? 그러다 대머리 된다 네? 너. 야. 아니, 게임을 뭐하러 돈 내고 해요. 아, 존나. 그 콧소리. 너 코 막혔니? 코 좀 풀어라. 저 지금 감기 걸렸어요. 야, 니 그 뭐야? 리그 오브로 전적 어디로 접촉해야 되지? 아, 저 전적이요? 어. 전적 안 돼요. 알았어. 야. 네. 그 뭐야? 사진 하나만 보내 줘 봐. 사진이요? 어, 롤 한 판 같이 하자. 롤이요? 응. 오빠 롤 티어 어딘데요? 나 롤 실버. 어, 안 돼. 넌 뭔데? 실버는 안 돼요. 이 새끼 그 오빠들한테 오빠 앙앙 오빠 저 버스 태워주세요 앙앙 버스 아니야, 태워주세요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오빠 따라해 앙앙 이지라 해가지고 버스 존나 탄 게. 그게 버스 탄 건 네 실력이냐 그게? 네 서포터지? 아니 말 서포터는 맞는데 저 소용밖에 그래. 안 하거든요. 오빠들한테 그냥 목소리랑 살랑살랑 거려가지고 그냥 콧방귀 존나 그냥 콧소리 존나 내면서 오빠들 그거 에,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한테 그거 버스 미워할 존나 거예요. 태워주고 미워할 거라고요. 미안해. 알았어. 네. 롤 열심히 해. 고생하세요. 네. 야 배그 동시 접속자 수가 140만이다. 빨리 갈아타길 네. 바란다. 네. 고생하세요. 여보세요? 와. 아,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오빠 나 뒤에 있는 음식 같이 먹어주면 안 돼? 응 알았어 남는 거 줄게 주소 보내줘 5172 번호 받아놓을게 010-5172-3 아니 오빠 어 내가 택시 타고 그쪽으로 갈게
재미없어! 씨! 새끼들 왜 이러는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저 서울 사는 23살이요. 서울 23살? 네. 그래, 고민이 뭔가? 뭐얌? 고민이요? 학교 휴학했는데. 학교 휴학했다고?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휴학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네. 오빠 학교 안 다녀서 모르시나? 시벨놈이 전화해가지고 비꼬는 시라리아 개새끼가. 나 학교 다녔어, 병신 새끼야. 나 그 대학교 나왔어, 1학기 다녔어, 시벨놈아. 왜 지랄이야 나한테. 야, 아니 너 뭐 몇 살이네? 몇 살이라고? 23살이요. 23살? 근데 왜, 뭐 왜? 왜 휴학했어? 그냥. 그래? 그러면은 시집 와, 나한테. 시집이 최고야. 싫어요. 어? 싫어요. 싫어요. 뭐? 너 나한테 뭐 멀쩡한... 오빠는 인성이 너무 쓰레기라서. 인성 쓰레기? 그래? 너는 얼굴 쓰레기잖아. 아닌데요? 자신 있으면 보내봐, 그러면. 그래요? 응. 못 보내지? 네? 자신 없지? 못 보내잖아. 아니야, 보낼게요. 어, 진짜? 아니요. 근데 왜 휴학을 왜 했는 휴학을 왜 그 돈 뭐 돈 뭐 휴학금이 뭐 그래서 아니면 네가 뭐 지금 학교에 대한 그 회의감이 들어서? 네, 재미없어서요. 그럼 네가 재밌어 하는 게 뭔데? 아, 남순이 방송. 남순이 보는 거. 방송 보는 거? 응. 아, 내가 여러 죽이는 내가 여러 인생 조지는구나, 진짜. 미안하다. 네, 미안해. 미안하고 네. 그 뭐야 이 새끼야.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여보세요? 너 초딩이지? 중딩이지? 아니에요. 헐. 고딩이지? 아니에요. 저 24살인데요. 그래. 너의 고민은? 뒷담화 까도 돼, 뒷담. 뒷담 깔 거 있고, 나 아니,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 있으면 나한테 여기 내 익명 보장해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24살인데, 지금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당장 막 내년이 시험이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거고 그래서 막 이거를 지금 아직 안 늦었는지 다른 걸로 진로를 바꾸기에 안 늦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일이? 아니 일에 그 전공이 뭐야? 사회복지요. 사회복지. 너가 하고 싶은 과는 뭔데? 하고 저는 강아지 쪽, 애견 쪽 좋아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지금 막 대학교도 사회복지 나왔지 학원도 사회복지학원 다니고 있지 공무원 그거 준비하고 있지 관상을 일단은 관상을 봐야지 네가 어떤 진로로 가야 될지 난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사람 얼굴을 하도 많이 봐서 대충 얼굴 딱 스캔하면은 뭐에 얼굴로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잘 어울리는지 내가 향로를 내가 정해줄게. 나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는 게 맞다고. 네. 얼굴 한번 보내봐. WNNW로. 아 진짜. 나만 볼게. 아, 정말. 나만 볼게. 네가 진짜 그 큰 고민이라면은 내가 진짜 네. 그거 사람을 한두 명 본 사람이 아니잖아. 날 믿고 한번 보내봐. 알겠어요. 근데 저 진짜 전화 몇 번 안 했는데 곧바로 되네요. 너가 운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 진짜요? WNNW로 보내볼까? 지금? 어? 아 알겠어요. 아니 진짜 네가 고민이 되는 거면 내가 진짜 해답을 내려줄게. 얼굴 전 끊지 말고 보내봐. 지금 끊지 말고? 근데
알겠어요. 제가 다른 핸드폰 번호로 들고 있고, 지금 하나로는 보고 있고, 하나로는 전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른 번호로, 제 번호로 보낼게요. 아, 지금 이거 끊고? 아니요, 아니요. 알았어. 끊지 말라면. 끊지 말고, 보내봐. 지금. 잠깐만요. 보내봐. 아, 이거. 오케이. 아, 끊고 보낼까요? 아니, 보내봐, 지금. 지금 보내봐. 보내봐. 아, 알았어요. 얼굴 한 장만 일단 빨리 빠르게 보내봐. 네, 지금 들어왔어요. 채팅창.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야, 근데 너 핸드폰이 왜 두 개야? 저요? 어. 그냥 두 개면 안 되나? 빨리 말해. 빨리 보내줘봐. 아, 보냈어요. 어? 보내? 야, 너 근데 전신샷이 푸사잖아. 맞아요. 푸사만 보여줘도 돼? 아, 잠깐만요. 푸사는 얼굴이 안 나와 있잖아. 맞아요. 보여줘도 돼? 아, 푸사만. 아,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 형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모바일 분도 화면 터치에 따봉 맞고 PC 분도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700개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업버튼, 모바일 분들 업버튼 우측 상단에 업버튼 있고요. PC 분들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있습니다. 2700개까지 빠르게.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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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도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나나쯤 말고 나나쯤 안 돼요. 하나하나 쌓이면은 충분히 돼요. 자, 10초만 생겼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역시 추청 화력은 아직까지 뒤지지 않았네요. 추청 화력은 뒤지지 않았어. 아직 안 죽었어. 잠깐만. 잠시만, 잠깐만. 기다려줘. 일단 반응이 너무 좋고 내가 네 얼굴을 봤을 때 네. 일단 성형을 하나도 안 했네, 그지? 맞아요. 성형을 하나도 안 했어. 성형을 안 한 거 치고 좋아. 키도 일단 너 몸매가 너무 좋다. 아, 정말요? 네. 혹시 혹시 너 ABC 초콜릿 좋아하니? 아, 많이 봤죠. 아니,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 조, 뭐 내가 네. 뭐 선물 하나 해줄게. 거기서 뭐 하나 골라서 내가 하나 줄게. 뭐 먹으럴래? 아, ABC 중에요? 어. 아, 돈 B예요. 어? 그래? 그렇구나. 네. 굿. 일단 너 얼굴을 봤을 때 뭐 너는 네. 강아지 뭐 이런 쪽도 뭐 내가 볼 때 너 말 좀 잘할 것 같은데? 저 뭐 길지 않죠. 말을 좀 똑띠똑띠 좀 할만하고 그런 관상인데? 맞아요. 할만하고 막 그런 관상일 것 같은데 애견 이런 쪽은 난 좀 안 어울려 보이고 내가 볼 때는 네. 너가 지금 뭐 부모님이 뭐 또 뭐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나는 그건 잘 모르고 너 지게 어렸을 때부터 걔 꿈이었어? 애견 쪽이? 아니 원래는 영어 선생님 하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너 약간 우유부단한 거 보니까 이런 네. 이런 말이 있어. 너는 지금 부모님이 한다고 핑계를 잡는 걸 수도 있어. 나는 정확히 모르지만 넌 여기서도 네. 너 그것도 못 버티잖아? 네가 그 애견 그 과를 옮겨가지고 잘할 것 같지? 너 거기서도 못 버텨. 장담해. 거기서도 힘들 거라고 너는 또 과를 옮기고 또 진로를 바꾸려고 할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그냥 그런 헛단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네. 지금 네 하는 거나 일단은 견디고 버티고 그냥 잘해봐. 일단, 네. 일단 하나라도 뚝심 있게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내가 볼땐너둘다뭐 그냥 뭐 어울리고 그런 거 아니야? 너 약간 너 상담 뭐 이런 거나 약간 보험 쪽 이런 거 가야 될것 같은데? 보험이요? 아, 보험 받아. 보험 쪽이나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감사해요. 아니야, 네. 일단 뭐 하나 배우고 있는 게 있으면은 원래 네. 싫어도 하는 거야. 뭐뭐다뭐 하고 그냥 싫어도 하는 거야. 그것만 말해줄게. 네. 알았어. 화이팅 하고 네.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받았어요. 몇 살이야? 와! 25살이요. 어? 25살이요. 25살? 좋지. 그래. 일단 남자친구 있어, 없어? 남자친구 없지? 남자친구 당연히 있죠, 오빠. 있어? 남자친구 없어, 어떻게 돼요? 네. 오, 그렇구나. 너는 뭔데? 저 뭐요? 너 뭐냐고 고민이? 본인이 뭐냐고요? 아, 아, 저 고민이 진짜. 뭐냐고. 아, 고민님? 그래. 얼굴이 어떻게 하면 고민이구나, 남친을 바로 만날 얼굴. 수 있어요? 나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고? 응. 이런 싸가지 없는 년들 때문에, 진짜. 남자친구 있는 애들이 진짜 이게 문자, 이게 막 사이트에 올라오잖아. 여자친구가 바람 피고 이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이런 개 같은 새끼들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야. 아, 그게 뭐 어때? 나 오빠는 연예인 같은 거 보고 내 남편은 진짜 현실 만날 수가 무슨 뭐 연예인 같은 거야? 아니, 뭐야. 남자친구 얼마나 만났는데? 없어. 3년 넘게 만났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때문에 남자친구들이 자꾸 이게 마음 졸이고 가슴 졸이고 여자친구가 바람피지 않을까. 아휴, 정신 아, 뭐 차려. 개소리 좀 하지 말고 내 알았어. 남자친구 어차피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알고 아, 그래? 이러니까 너무 너 통화할 때 같은 너무 것들 때문에 남자애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안티가 늘어나요. 가만히 있다가도. 아니, 왜 네가 좋아한다고 굳이 남자친구한테 말해가지고 그걸 왜 안티를 만드냐고. 장난감이 내 남자친구 이러던데 남자 못생겼다 나왜 좋아해 그 이러던데 씨벌 새끼 얼마나 잘생겼다고. 아, 나 어이없네. 야, 그 남자친구 면상 어떻게 생겼는데? 오빠보다는 조금 못생겼는데, 어. 근데 오빠보다는 좀 좋아요. 지금 그걔 꼬적꼬다. 약간 좀 밴댕이 손가락질치네. 아, 어떡해요. 오빠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요. 야, 어떡해요? 3년 동안 만난 비결 좀 알려줘봐. 뭐에 꽂혀서 3년 동안 만난 거야? 3년 동안, 어. 그냥 나한테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잘해? 혹시? 뭐, 당연히 다 잘하죠. 아니, 잘하냐고, 남자친구가. 당연히 잘해도 오빠 못해요? 만족해? 만족하지 오빠는 뭐 여자 못 만족시키나?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자신 있어. 난 장난 안 치는 사람 자신 있어. 나중에 헤어지면 연락해. 오케이. 두리미간 씨 50분까지 온 됐으니까 1분 7분 남았네. 7분. 여보세요? 여보세요? 응. 누구야? 담배 좀 그만 펴라 이 새끼야. 담배. 목소리 갔네 갔어. 아휴. 내가 동갑이야. 알았어. 왜? 아니, 나는 지금 일 그만두고 이제 학교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응.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싶어서 진로 결정 때문에. 아니 이 새끼는 나 잠깐만 뭐뭘 진로 결정을 나한테 물어봐. 내가 뭐 진로 상담사도 아니고 선생님이야 뭐야 내가. 아니 아니, 잠깐만. 너도 사, 아 나는 너랑 방향이 틀려. 경찰이 도둑이 있으니까 경찰이란 직업이 있듯이 나한테 물어봐서 뭐 할래. 난 공부를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너무 지쳐버려서 나름 진로를 찾으려고 하는데. 일단 이것만 물어볼게. 일단 네 힘든 게 가장 힘든 거니까 너 지금 혼자 살아? 혼자 살지. 자취한 지 얼마나 됐어? 지금 9년 정도, 20살 때부터 했어. 군대 갔다 왔고? 갔다 왔지. 너뭐 아르바이트 뭐뭐 해봤어? 원래 영업사원 한 7년 정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내가 진로를 바꾸려고 한게 어머니가 이제 암 수술을 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1년 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더 낫게 살릴까 싶어서 돈보다도
좀 보람된 삶? 그런 삶 살고 싶어서, 세상 살고 싶어서? 너한테 보람된 일이란 게 뭔데? 그러니까 남 등 안 쳐먹고, 그래서 영업이란 게 그런 거잖아. 남 등 쳐먹는 일이고, 남 등 안 쳐먹고, 그냥 이제 정말 남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오면서 뭔가 일을 했을 때 보람되는 일,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남 등 쳐먹는 게 어딨어? 네가 일하려. 그리고 등 쳐먹는 게 아니라 그걸 네가 했어. 영업을 하는데 영업을 네가 잘하니까 그만큼 영업 그 사람들이 오는 거겠지? 너한테?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영업을 당하는 사람들도 바보인 거야. 맞잖아. 근데 항상 그걸 왜 나쁘게 생각을 해? 근데 항상 그 욕먹는 길이고 그 사람들 앞에서 두 가지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게 그래서 세상이 원래 그래. 세상이 원래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돼서 괜히 이제 어머니가 아프신 게 아닌가. 내가 남들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솔직한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서 이렇게 나한테 벌을 주신 건가 해서 되게 많이 1년 동안 내가 일을 쉬었거든 지금.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알아. 알고 당하는 거고 당하는 게 아니 당한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래도 한 줄기의 희망을 갖고 아 그래도 내가 알지만 알면서 속는 거야. 사람은 속고 속으면서 사는 거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고 원래 그러는 거야. 다 그런 거지 뭐. 일이란 게 너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 사람 뭐 사람들한테 영업하고 싶어서 뭐 사냐. 일단은 뭐 네가 나는 뭐 뭐라고 답을 못 주겠다. 일단은 네가 1년 일을 쉬었다니까 네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뭐가 뭔지도 내가 어떻게 알아가지도 못하겠고 네가 하기 싫은 게 뭔지 모르겠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고민은 아닌 것 같아. 항상 방송 잘 보고 있고 항상 응원할게. 감사. 그래. 그 네가 그렇게 죄책감을 갖고 살지만 네 때문에 어머니가 아프셨던 게 아니야. 고마워. 좀 긍정적으로 살고 어머니 잘 병간호 해드리고. 알았지? 알았어. 항상 파이팅해. 감사. 그래, 파이팅. 힘내고 뭐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자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네가 뭐 도전하려고 하는 일 있잖아. 그럼 그 일을 최소 6개월, 최소 1년은 두드려 봐야지 답이 나오거든. 뭘 하든지 중간에 포기는 하지 마. 아, 고마워 정말. 알았어. 화이팅해. 화이팅. 여보세요? 여보세요? 몇 살이에요? 마지막 통화 할게요. 예. 네. 잠시만요. 이거. 아, 여보세요? 예. 그, 내일 홍대에서 버스킹 하시잖아요. 네, 홍대에서 버스킹 합니다만. 저 선착순으로 가면 소원 드리셨잖아요. 예. 소정의 상품 있고. 근데 저 소원 지금 미리 말해도 돼요? 네가 확실히 올 거야? 그거 소원 들어준다고 말하면 가려고요. 뭔데? 제가 지금 학교에 다니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아싸란 말이에요. 뭐? 아싸. 아싸? 아웃사이더? 오케이. 그래서 학식을 같이 먹어줄 친구가 없어요. 학식을 같이 먹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돼. 여댄데? 갈게. 갈게. 간다. 5층에서 밥을 먹거든요. 3,900원짜리 메뉴들도 있거든요. 그거 사주시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사줄게. 대신. 네. 그, 거기서 촬영 같은 게 안 되잖아, 그지? 촬영하거나? 아들 가야 돼. 시키면 되지 않아? 교수님들도 다 남잔데? 네가 네가 된다면 교수님한테 뭐 학교를 뭐 방문해서 다 찍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너랑 밥 먹는 장면만 어디 한 장소에서 찍어 잠깐 촬영 저 방송할 수 있냐고 여쭤 보면은 내가 그 콜할게. 그건 될 것 같아. 돼요. 돼. 그러니까 네가 확답을 줘. 확답을 받고 나한테 얘기를 해 줘. 돼요. 아니 무조건 네가 뭐야? 네가 뭐 학교 총장이야 뭐야? 학교요? 저요? 학생이죠. 잠깐만요. 알았어. 그리고 내일 네가 내일 온다 했잖아. 네. 얼굴을 일단 사진 보내줘 지금. 저요? 왜냐면 어차피 볼 건데 내가 네 얼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아, 예. 지금 보내줘. 어차피 알 거니까. 예, 예. 어, 빨리 지금 보내줘 봐. 얼굴 두 장 전신 한 얼굴 두 장만. 지금 빨리 보내줘. 빨리 네 마지막 전화니까. 예, 알겠어요. 어, 지금 빨리 아니 끊지 말고 보내. 끊지 말고 보내라고요? 어, 압니다, 압니다. 또라이네. 어, 잠깐만요. 또라이라고? 아니, 아니. 어, 맞아. 보내? 망대고. 웃는 게 천박한 게 이쁘진 않을 것 같아. 아싸 될 만하죠. 아, 뭐라고? 아싸 될 만하죠, 웃는 게. 아니, 뭐 아싸, 뭐 아싸의 기준이 어딨어. 나도 아프리카의 아싸인데. 아, 웃겨. 뭐 보낼까? 일단 빨리 보내봐. 아무거나 보내봐. 그냥 어차피 내일 실물로 볼 건데 뭐 사진 뭐 이쁜 거 보낸다고 뭐 달라지니. 그럼 푸사? 어? 푸사? 아니 푸사 말 야! 그냥 한 장만 보내보라고. 알겠어요. 그래. 3시네 3시야. 이거 형들 초코바람 어? 초콜릿 없어? 아니 초콜릿 없어? 난 1300개만 있으면 뭐 어. 아 우쭈쭈 하, 고맙습니다 우쭈쭈님 고맙습니다 우쭈쭈 고마워요. 아 초초리가 또삐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지금 500개만 더 500개 정도 더 필요한데. 홀리 형님 감사합니다. 행복이다 형님 감사합니다. 두림이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고마워요. 보냈어? 네. 잠깐만요. 어. 아, 그리고 이거 보냈다. 작었어. 자도 되냐? 한숨 잘게. 네. 이거 보낸다. 빨리 보내. 보냈어요. 아 빨리 좀 해달라 나 봤지. 아 보냈다고. 누구야 이름 뭐야 정이야? 아 야, 야. 네? 어 끊고 보내줘 알았지? 나 번호 받았어 친구야. 어 왔네 예지. 예지. 네? 예지. 네. 어 알았어 내일 봐 확인. 네. 자 여기까지 전화 데이트 그만하고 일단 두림이 왔으니까 이쁘네 친구. 어 두림 왔으니까 일단 두림이 일단은 두림이 좀 봅시다. 帰り道ふざけて歩く